오케이,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자, 슬래시인데 슬래시와 함께 GT3B가 조합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는 슬래시 중에서도 이른 슬래시인데요. 조종기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조종기, 깡통 조종기라고 할 수 있으면 좀 기분 나쁠까요? 일단 조종기가 깡통 조종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보시면, 충전, 그 모터 변속기 보시면 모터 변속기는 방수예요. 그리고 설명서는 다 뜯으면 회원님께서 새 거니까 설명 뜯지 않고요.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튜닝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자, 무슨 튜닝이냐? 일단 GT3B로 업그레이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싹 벗겨볼까요? 바디를 벗겨보는데 바깥에 보면 LED까지 있어요. 자, 바퀴들을 벗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그 다음에 LED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와 LED가 있는데요. 요거를 일단 요거 꽂아볼게요. 여기 꽂은데 한손 신공으로 또 되려나? 한손 신공. 자, 라디오 박스에서 선을 그, 이 LED, 뭐냐, 사운드 박스랑 같이 뽑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방금 꽂혔었는데. 한손 신공. 한손 신공 들어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되나 안 되나? 진짜 힘들어요. 자, 한손 신공 하셨고요. 자, 소리가, 사운드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형이기 때문에 버튼 누르시면요. 밖에 소리가 나요. 이게 좋은데요? 바디를 잘 펴시고요. 바디를 꽂으시고요. 좌우 자들하고요. 앞에, 아우, 너무 밝다. 앞에, 뒤에. 오, 지상보도 높아요, 지상보도. 다른 차와 다르게끔 지상보도 높습니다, 지상보도. 지상보도 높고요. 아, 이거 공기 좀 띄워서 하고 싶은데. 자, 공기 띄워서 할게요. 자, 소리 보세요, 소리, 사운드 보세요. 좌우 좀 띄고, 그 앞에. 이름이 앞쪽에 사는 게 앞에. 엥, 하고. 브레이크. 자, 이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땅에 놔두면요, 가라앉아요. 보시면요, 차가 싹 가라앉아요. 보이세요? 쫙 올라갔다가 내리면은 싹 가라앉아요. 자, 내리면은 올라오고, 자, 올리면은 내려가고, 요 쇼. 예. 자, 느끼시나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소리가 안 들으니까 소리가 잘 나게 올게요. 자, 이 차는 올리면은 내려가고, 자, 내리면은 올라가고, 이 쇼겠죠, 이 쇼. 이 쇼이 정말 좋은 쇼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차가 이제 그 세비지라고 있는데 그 차를 이긴 차가 바로 슬래시래요. 슬래시는 각 그 나라마다 또 서킷이 있잖아요. 그 서킷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굴렸고 손님들이 차가 거의 견적이 안 나다 보니까 많이 슬래시를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조종기가 슬래시 조종기가 기본적으로 조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액정 조종기를 이용하셔가지고요. 타각이나 조종한테 밀밀하게 조절 가능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으니까요. 슬래시하고 함께 배터리, 조종기 바꾸시고, 배터리 위에는 배터리에서 업그레이드 하셨죠. 배터리에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배터리는 6300. 자, 해커 6300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왔고요. PP가 장착 다 해서 나왔습니다. 자, 세팅이 다 되는 제품이니까요. 제가. 직접 굴리고 싶지만, 이제 회원님 차니까는, 굴리시면 안 되죠. 새 거니까. 자, 그래서. 이륜. 그 진짜 그 레이스 시합 연습을 하려면요 이륜을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GT3B와 함께 슬래시 LED 장착과 사운드카드까지 해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슬래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자, 아시라펜에서 세팅했으니까요 세팅하고 있으면 아시라펜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 출고시키겠습니다.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세요. 짠. 오케이.